신혼여행 같은 사진 이런 것들을 비자수로 신청할 때 조심해야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오늘 중식으로 결혼해서 이제 합방도 해도 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네. 됐냐? 예, 우리는 다시 호텔 갔다 와야 돼. 오토바이 오슬라도 갖고. 그래서 진짜 이제 오늘 못 하면 이제 결혼 못 하고 포기하고 다음에 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신랑분한테?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신부는 자기가 지금 우리 회사 가입해서 3개월째 맞선을 봤는데 네. 성사가 안 된 거야. 친구는 곧 한국을 가는데 그때 같이 온 친구는 이미 결혼해서 중국 반으로 넘어갔어요. 자기도 이제 이분이 안 되면 한국 가는 결혼을 포기하겠다고 한 거예요. 아, 여기 신부가? 포기를 한다 했는데 그러면 두 사람 다 짝을 못 찾아가 있는데 뭐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하나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나이 차이다. 서로 뭐 외모나 이런 거 다 만족하고 이 신부도 뭐 돈은 못 벌어도 상관없다. 좋은 사람이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나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가 이제 관건이었거든요. 이 신부는 오면서 벌써 부모님한테 부모님을 설득해서 신랑만 오케이 하면 자기는 가겠다고 의지를 드러냈고 신랑이 아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은데 내가 해야 될까 말까를 좀 고민하다가 신랑이 결정하게 된 거죠. 자기 신랑은 이제 남들이 혹시 나이 차이 나는 거 가지고 뭐 이렇고 저렇고 말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지. 그렇지만 한국 가보면 남의 일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봐도 나이가 차이가 나든 안 나든 그 사람들 별 관심이 없어. 어쨌든 조건을 다 만족할 수 없으니 하나가 부족하더라도 맞춰 나가겠다. 그래서 성사가 된 거죠. 선보는 자리에서 이번에 안 되면 안 하겠다 이렇게 협박했다. 이번에 안 하면 자기는 이제 안 온다. 자기는 5개월 동안 열심히 한국말 공부해서 한국 시험 합격할 테니까 신랑 보고는 담배를 끊느라 5개월 동안 그 조건을 하나 걸었어요. 서로 믿어준 거네요. 예. 그럼 여기 신부 어머니 아버지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49. 다행히 신부랑보다 나이가 많아. 여기도 두 살 차이. 어쩔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 이 신부들이 없으면 우리 신랑도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았어요. 뭐 안 좋은 나라에 가서 당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한편으로 뿌듯하면서 또 한편으로 신부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또 신랑들도 측은지심이 생기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여기까지 왔을까. 결혼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둘이서 맞춰가는 과정을 또 살아가야 되고 그런 거 역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행복한 가정에 도전하는 그 기회가 왔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지. 누가 싸움도 한번 뭐 가서 부부싸움 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뭐 싸움할 대상이 있어서 어제 많잖아요. 반찬 투정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누가 반찬을 해줘야 되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만나신 거는 사실 뭐 다른 분을 이렇게 좋다고 할 수도 있었던 건데 어쨌거나 서로 선택해서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항상 그런 말 합니다. 지구상에 네하고 살아줄 유일한 여자다. 잘해라. 부족해도 내 족하다 생각하고 애기 둘 낳을 때까지 참아라. 애기 둘 낳고 나면 가라해도 안 간다. 크라우스 여자들은 선녀와 나무꽃처럼 살아야 된다고. 아, 옷 찾았어요? 네. 여기 이제 신부들, 친척분들도 오시는 거네요. 여기는 우리 이제 주례사님. 아, 주례 봐주시는 거. 지금 이제 요거는 신부 가족들한테 신부 소개하는 거예요. 신랑은 한국에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가족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 나이는 몇 살이고, 또 가족도 소개도 받고. 저 키 큰 애는 지난주에 결혼한 랑족이야. 도와주러 왔잖아, 일도 와주러. 결혼했는데 이제 저희 친구도 이제 시골에 있는 친척인데 여기 산절지 안 떨어진 시골인데 내려와서 이제 결혼해서 충주에 있는 신랑하고 결혼했어. 여기서 기숙사에 있는데 도와주러 온 거야. 지금은 큰 아빠가 결혼 절차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고 나면 한국어 공부 5개월 해가지고 시험을 합격하고 그래야만이 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결혼 과정을 거친다는 걸 가족들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가족들 자주 못 오는 걸 좀 많이 걱정하시나 보네요. 자주 못 오는 것보다 한국 가서 행복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거지. 여지없이 1년 지나면 다 고맙다고 잘 살 사람만 결혼시키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잘 사니까. 한국에서 무슨 문제가 터지면 어떡하냐. 한국에 있는 사장님이 가서 또 조치를 취해준다. 그러면 새벽이라도 달려갑니다. 새벽에 5-6시간씩 운전해서 가서 신부 데려오고. 옛날에 그렇지 않았어. 신부가 맞아가지고 쫓겨나는 경우도 있고 파출소에서 연락 오면 내가 가서 데리고 오기도 하고 우리 집에서 싸우고 좀 있으면 또 데리러 와 신랑이. 그럼 따라가고. 옛날에 많았지. 자 여기 일어서서 둘 다 와. 여기도 둘 다 신발 벗고 여기 촛불 들고 저 위에 불 붙이는 거예요. 자 여기도 둘이 같이 잡고 저 위에다가 촛불 붙이는 거예요. 그렇지. 신한테 한다고 알리는 거예요.
어, 이사님 이게 지금 라오스 전통 결혼식인 거예요? 예, 맞아요. 전통 결혼식이고 마시라고 합니다. 마시. 저렇게 모폰이라고 주을 사와서 정식으로 결혼을 신한테 결혼한다고 알리고 가족들 동의 받고 그런 절차입니다. 이제 합방해도 됩니다. 내가 오늘. 아, 이거 하고 나면 합방 합방이 이걸 해야만 합방할 수 있습니다. 절에서 부처님한테 공양할 곳이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하거나 중요한 일을 할 것도 같이 저렇게 이제 손에다 묶어주는 그래서 인연을 묶는 거예요. 마켓이라고 해서 원래는 스님들이 기도하면서 묶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묶어줄 게 있을 거야, 아마 스님들이. 저렇게 묶어서 둘이서 인연을 묶어줘, 손을. 상대편한테 먹여주는 거야, 기다리고 있어. 저기 돈 봉투가 올라와 있네. 지참도 부모님들이 잘 살라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기도해 주는. 친척들 가족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줄을 하나씩 다 해주시는데 방금 예수님이 하신 것도 이제 축복의 그런 그러시죠? 의미인가요? 그럼 잘 살아라고 기도해 주는 거지. 아 지금 저기 손 묶어주려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 랑아 픽처 줬죠. 픽처. 결혼했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결혼사진, 5개월 동안 사귀면서 채팅한 거, 신혼여행 같은 사진 이런 것들을 비자수로 신청할 때 제출해야 됩니다. 아 실제로 이제 채팅한 내용까지 전부 다 제출을 해요? 전부 다는 아니고 중간중간 캡처해서 우리가 몇 달 동안 이렇게 사귀었다 이렇게 증명. 해야 될 게 많이 있네요. 결혼식 끝나고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네요. 그렇죠. 마무리되는 거 보니까 어떤 기분이 드세요? 하도 많이 해서 어쨌든 우리 신랑들이 여기 와서 착한 신부들 만나서 한국 가서 아기도 낳고 아기 초등학교 입학식도 가보고 생일 파티도 같이 해보고 이제 그런 생활을 어떻게 보면 결혼한 가정에서는 그게 아무 것도 알지 몰라도 결혼 못한 우리 신랑들한테는 그게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런 거 한번 해보면서 같이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여기 두 팀은 끝났어요. 한 팀은 이제 아직 부모님이 안 와가지고 오면 또 하고 밑에 또 라오스 전통 결혼식 처음 봤는데 뭐 이렇게 실 묶어주는 거 모든 게 새로웠어요. 화려하진 않지만 진지하죠. 성공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아까 저기 랑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막 외우는 게 불교 불변 같은 거 봅시다.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서 잠깐 단통법 폐지 이슈로 최대 50만원까지 전환 지원금이 생겼는데요. 이것 포함 여러 지원금 최대로 드리는 대리점 아정당입니다. 고가 서비스 가입 없이 이 3만원대 요금제만 가입해도 혜택 100% 제공하고요. 카톡이나 전화 상담으로 당일 배송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정수기 약정 끝나고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원 손해인 것도 아시죠? 법에서 정한 마땅히 받아야 하는 지원금이니 꼭 챙겨야 합니다.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무료 상담 가능하니 편하게 전화해보세요. 포장이사 이사청소도 본사 책임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이사청소까지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또 이렇게 끝내놓으니까 이제 한시름 쉬네요. 네, 한시름 쉬고 새로운 커플이 하나 생겼으니까 잘 마무리해서 5개월, 6개월 또 공부시켜서 한국에 또 보내줘야죠. 그게. 와, 근데 여기 진짜 풍경이 좋아요. 네, 메콩강입니다, 메콩강. 메콩강? 네, 어머니의 강이라고. 저쪽은 태국 농카입니다. 강 건너편이. 아, 저기가 태국이에요? 예, 태국이에요. 강 건너편 태국이고? 어, 이쪽은 라오스입니다. 여기가 예, 라오스. 국경이, 메콩강이 국경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국경 수비대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국경 수비대인 거예요? 그렇죠. 저 중간중간에 저렇게 운막 있는데 경찰들이 아, 있어요. 저기. 그리고 요거 끝나고 나서는 뭐 하나요? 이제 끝나고 나서 야시장 가죠. 저기 불빛이 반짝반짝한 데가 지금 야시장이에요. 거기 가서 쇼핑 못한 신부들 쇼핑도 하고 어제 쇼핑할 때 뭐 샀던 것도 사도 되고 그래서 마치고 나면 야시장을 가볼 겁니다. 아 저기 반짝반짝한 데 있네요. 신랑이 용돈 준 것도 이렇게 쇼핑하러 준 것도 사진 찍고 있고 자, 이거는 이제 오늘 중식으로 결혼해서 이제 합방도 해도 됩니다. 결혼하는데 동의하고 또 해서는 안 될 거 이런 걸 확인하는 겁니다. 이름 적어주시고 줄을 끄면서 읽어봅니다.
줄 거면서. 이사님 지금 쓰신 건 뭐예요? 이거는 결혼을 진행하는 걸 동의한다. 결혼식이 하게 되면 책임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네. 결혼을 했다가 잠자리하고 안 한다 할 수도 있잖아요. 별의별 문제들이 다 터지니까 이게 우리가 강제로 결혼시킨 게 아니잖아요. 충분히 네. 고민해서 본인들이 판단해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절차를 진행한다는 동의를 받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성기능 장애, 폭력, 우체증, 변태적 성향. 잘 살아라 이 말이네요. 그렇죠. 오늘 결혼식이 끝났고 이제는 저녁에 합방도 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합방 바로 하는 건가요? 둘 다 없어지는 자 신랑 둘이가 주부들 쇼핑하고 있구나. 신부표 챙겨줄 생각 안 하고 이래서 NSF가 없다는 거야. 이 중요한 타임에 저거 사러 갔다니까 지금.